복음만 남긴 성령의 사람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맞아서 그의 일생을 담은 평전이 나왔습니다. 5명에서 시작해 20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을 담은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승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복음주의권에 큰 발자국을 남긴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 하용조 목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출간한 이 책은 그가 생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명을 다하고자 몸부림친 이야기가 담담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하용조 목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씨름했던 목회자로 평가했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뒤를 이어 온누리교회 담임을 맡은 이재우 목사는 하용조 목사의 생애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나 육체의 질병이었고 그 질병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창의적인 사역을 새롭게 출발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수백 개의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나라 인도네시아. 여기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9년 동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대학생 사역을 시작하고 정착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세대 격차를 뛰어넘어 전염성 있고 매력적인 대한공동체를 자리잡게 하기까지 저자 손창남 선교사의 기도와 땀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각장 마지막에는 사역 원리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어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줍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설교를 발굴하고 선보일 목적으로 세운복수가 펴내고 있는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성경 사무엘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상을 역사 이야기 또는 인물 이야기로만 접근할 경우 정작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깨달은 바를 신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드러우면서도 힘있게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지와 주택, 통장, 폐물이 없는 사무의 삶을 살았던 김용훈 목사, 군산 중동교회 1대 담임 목사였던 김용훈 목사의 삶과 초기 사역이 담겨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은퇴 당시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도 반납하고 5천만 원의 거금도 군산 지역 교회를 위해 군산 기독교센터에 헌금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